한밤 뉴욕 증시는 러시아에 대한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제재와 우크라이나에서 교전이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에 따라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1.77%, S&P는 1.5% 하락한 가운데 나스닥은 1.59% 내림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일진 머티리얼스입니다. 최근에 동박 수요에 대한 쇼티지는 여전히 나와 있는 상황에서 중국 쪽에 역시나 동박 쇼티지 이야기가 뉴스 플로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2차전지 소재 업종들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가격적인 매력이 충분하다 보이는 상황이고요. 지난 4분기 매출이나 이익단은 전기 보수와 성과급 비용 반영 때문에 4분기가 다소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그러나 1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2,120억 원, 그리고 OP가 영업이익이 216억 정도로 개선될 전망인데요. 전기 보수와 연말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고 말레이 3공장 가동률 상승을 인해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회성 비용 소멸로 수익성도 10%대로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반도체 수급난 여파가 지속되고 있지만 재고 조정까지 맞물린 지난 4분기보다는 전반적인 출하 상향이 상당히 양호하게 출하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동막 수출량은 1월 4,303만 톤으로 전년비 22.2% 증가, 그리고 4분기 원평균 대비로도 17.4% 증가하는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4분기 실적이 부진했지만 일회성 영향이 가장 컸고 타이트한 동박 수급을 기반으로 빠른 실적 정상화가 예상되고 있고요. 또한 올해 1월 말 말레이 그 법인 관련된 동박 5만 톤 추가 결정 증설 관련된 결정에 이어서 상반기 중에 유럽과 미국 신규 투자가 확정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연초 유럽 법인의 6천억 원 증자가 진행된 점을 감안할 때 조만간 유럽 투자가 먼저 확정되고 미국 관련된 부분들도 신규 투자가 확정되기 때문에 캐파 증설에 대한 효과가 충분히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현재 일진 머티리얼즈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가격 매력을 가지고 매수할 만한 하다 보겠습니다. 목표가는 14만 원, 손절가는 8만 7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일진 머티리얼즈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증시는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는 비교적 선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어떤 전략을 준비해야 될까요? 네, 지금 여러 가지 FMC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국지적인 어떤 여러 가지 교전 상태가 벌어지면서 전일 미국 증시가 다소 빠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새벽 사태 악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 확대 때문에 다소 시초가는 하락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장중에 한국 시간으로 오전에 예정되어 있는 바이든의 국정연설 포함 우크라이나 관련 뉴스 플로우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반적으로 오늘은 하방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하루이긴 하지만 휴일 기간 중에 발표된 한국의 2월 수출 서프라이즈 그리고 무역 수지 흑자 전환 그리고 미국의 2월 ISM 제조업 지수 등 메인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 호조세를 보였다는 점이 국내 증시의 하방 압력을 제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지금 지난번 저점이었던 2650 정도에서 지지 라인 여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황은 장중의 뉴스 플로우에 따라 전쟁과 관련된 뉴스 플로우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3월 2일 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차 회담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하방 압력이 예상이 되지만 예상보다 좋은 경제 지표 발표에 따라서 그렇게 나쁜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